아침에 해가 오는 소리를 듣고 출근을 하고 저녁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퇴근하고. 아 맞아, 이런 것도 있었지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. 농촌 공간은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,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삶. 귀농귀청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코비가의 협업 이벤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벤트는 그린대로에 먼저 가입을 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. 추천인 아이디에 코비가라고 작성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. 그린대로에 가입해주시는 300분에게는 하나로 만든 상품권 1만원 거를 드리는데요. 또 그중 3분에게는 아이패드를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꼭 참여하시고 아이패드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익산 아가페 정원입니다. 아가페 정원은 50년 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곳이 몇 년 전에 개방되어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공간인데요. 올해 가을이 메타세콰이어가 늦게 물들고 있어서 지금 방문하시면 제대로 물든 메타세콰이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사실 아가페 정원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아름다운 곳인데요. 저는 가을이 특히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았습니다. 주중에는 예약 없이 방문하실 수 있는데 주말에는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익산에도 귀농, 귀촌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. 그분이 생각 나는데요. 한 9년 전에 귀농하신 분인데 익산에 메리트가 좀 있다. 그래서 아가페 정원이라고 그 익산에 그 황성에서 얼마 안 된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또 메타세콰이어가 그 곡성처럼 굴의 곡성처럼 좋은 장소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도 있어서 귀농하게 됐다 말씀하시더라고요. 가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아쉬워하시던 분들에게 지금 익산 아가페 정원을 방문하시면 마지막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고요. 제가 이틀 전에 다시 방문했었는데 정말 붉게 물들고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메타세콰이어 하면 떠오르는 진안으로 떠나가봤는데요. 바로 진안의 모래제로입니다. 메타세콰이어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진안의 모래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. 제가 방문했을 때는 메타세콰이어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사실 위에서 메타세콰이어를 바라보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절정이 조금은 지난 상태였고요.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런 관광지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질문해봤습니다. 그 지역을 선택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경관, 또 경관도 굉장히 중요해요. 사실상 또 환경이라든지 예, 관광적인 요소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장도 사실 또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또 관광지 주변으로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.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농산물이 나오면 판로까지 잘 팔릴 수 있고 오는 지역 장소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모래제로 옆에 데크길도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어서 기대되는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지난해 마지막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았는데요. 바로 진안 주천 생태공원입니다. 진안 주천 생태공원은 단풍 반영을 보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. 제가 아침 일찍 방문했는데 많은 사진 찍는 분들이 이 광경을 담기 위해서 방문하셨더라고요. 제가 진짜 아침 일찍부터 방문했는데 이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가을의 낭만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볼 때마다 귀농귀촌의 생각이 조금씩 생기는데요. 귀농귀촌을 추천하는 이유도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. 자기 일거리가 평생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많은 농사를 안 줘도 그냥 소농으로 자기가 어떤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텃밭 정도는 있는 게 좋다. 그러면서 낭만도 찾고 귀농귀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그리고 주천 생태공원 바로 근처 운봉교회 앞에도 메타 셀카역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또 도로라 사실은 조금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주천 생태공원을 방문하신다면 이 운봉교회 앞 메타 셀카이어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지난해 아름다운 마지막 가을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것입니다. 생각보다 가을이 안 끝난 것이 꽤 있더라고요. 여러분도 마지막 가을을 끝까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회사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삶,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삶. 저희에게 귀농이란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주체성이다. 그린대로가 홈페이지 상에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뭐 일주일 살아보기, 체험하기, 또 한 달 체험하기도 있더라고요.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지역을 선택하기도 중요하고. 귀농 닥터 제도가 또 있어요. 그래서 물어보면 바로 그 몇천 명의 전문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문가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니까 귀농 닥터 제도를 좀 이용해 주시고 하고 나서도 멘토링 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멘토링 제도도 좀 이용하시고 그린대로에서 다 모아놨어요. 15개 시도 그 다음에 123개 시군 정보를 귀농귀촌 정보를 다 모아놨더라고요. 농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주택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귀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정보까지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 농촌 체험하기 프로그램을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쓸 수 없는 귀농귀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 귀농귀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코비가의 협업 이벤트를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벤트는 그린대로에 먼저 가입을 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. 추천인 아이디에 코비가라고 작성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. 그린대로에 가입해주시는 300분에게는 하나로 만든 상품권 1만원권을 드리는데요. 또 그중 3분에게는 아이패드를 드린 이벤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꼭 참여하시고 아이패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 아침에 해가 오는 소리를 듣고 출근하고 저녁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퇴근하고. 아 맞아, 이런 것도 있었지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. 농촌 공간은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삶.